네이버 노조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공개했습니다. 모욕적 언행과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상매 기자입니다. 회의 도중 수석 매직을 던지고 직원이 목에 건 사원증 줄을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배를 꼬집으며 살을 빼라는 말도 던졌습니다. 사내 메신저 대화방에서는 배째기도 정도껏 하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최근 네이버 노조가 사망한 직원의 전현직 동료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수년 동안 임원 A씨와 B씨가 직원들에게 한 행동들입니다. 임원들의 강압적인 언행에서의 이를 방조하고 묵살하며 오히려 격려한 경영진의 무책임과 인사 시스템의 붕괴라는 한 직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최고 운영 책임자는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노조는 해당 임원들의 모든 보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피켓 시위 등 단체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확인된다는 건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진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하는 그런 노력이 네이버는 지난주 대상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며 오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